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이번에는 JTBC의 팩트체크라는 코너에서 탈원전으로 중국 러시아 전기 수입 추진 물음표라는 기사를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북아 슈퍼 그리드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이상하네요. 사업이라고 해서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가 전력망을 서로 연계하는 개념의 어떤 사업인데 이게 추진되고 있는 것 자체는 맞다는 것이죠라고 앵커가 물어보고 기자는 네, 정확히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전력망을 연계하는 개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업이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현 정부의 어떤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과 연결해서 수입을 하려는 그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해왔던 거지, 단순히 지금 전기가 모자랄 것을 걱정해서 연결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건 맞아요. 근데 왜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을까요? 우리는 전기요금이 그렇게 비싼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계획대로 계속 원자력 발전이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났다면 우리는 갈수록 전기가 안전, 지금도 안전하고 저렴하지만 더 갈수록 더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고 저렴해질 그런 나라예요. 반면에 북한을 비롯해서 러시아, 중국은 뭐 원자력 발전 많이 하죠. 일본 이런 나라들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고 저렴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걸로 실제 연결이 되면, 우리가 뭐, 북한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주변에 북한이나 러시아 혹은 중국 같은 나라에 전력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어요. 판매할 수 있어요. 수출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사실, 원자력 발전 기술은 우리가 가장 앞서 있다고 봐야죠. 주변국에 우리는 수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수출은 할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혹은 이명박 때 혹은 아주 이런 사업에 어떤 밑그림이 나왔던 노무현 정권 그 2006년 그 즈음에 이게 언급됐던 건 우리가 수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언급이 된 거지 지금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예요? 자, 우리는 이제 탈원전하고 당연히 지금 전기요금은 아마 지금은 상승세가 그렇게 뭐 느껴지지 않지만 몇년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막 전기차 시대가 되고 전력 사용 늘어나고 그런데 탈원전이 점점 진행될수록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력 공급은 글쎄요. 갈수록 탈원전을 할수록 상대적으로 덜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그게 정상적인 시선이죠.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석탄이나 다른 화력 발전은 안정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은 과거에 우리가 수출할, 전기를 수출할 어떤 그쪽 방향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전기를 수입할 방향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이지만 우리 국내에서 과거에는 원자력 발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출 플러스 국내에서 확장, 전기를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력 전력 사업이 원자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긍정적인 사업인데 지금은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탈원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안정적이지 않으면 수입을 하는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JTBC의 팩트체크의 내용은 과거에서부터 해왔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전체의 어떤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그러면 과거에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건 수출에
목적이 컸다라고 반면 지금은 오히려 수입을 해야 될 상황이 될지 모른다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줘야죠. 근데 이 부분을 비교하지 않고 과거에서부터 해왔으니까 별 문제 없다? 과연 이게 팩트라고 할수 있나요? 자,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분이 댓글에서 JTBC에서 이거 팩트체크를 해줬으니까 그게 전혀 다르다. 제가 올렸던 내용이 거짓말이다라는 주장을 하시길래 오히려 JTBC의 팩트체크가 우리는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겁니다. 감사합니다.